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두고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 논의할 걸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해 7개 나라만 성명에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동참국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 북한 인권 문제가 주제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의제 외 토의 사항으로 분류돼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국 대사들이 장외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공개 회의에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silent repression of 25 million people in North Korea is a travesty beyond measure. 지난해 같은 내용의 장외 성명에 7개국만 동참했던 데 비하면 동참국 수가 4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한동안 공개 회의에서 논의되다 지난 2020년 이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비공개로 논의돼 왔습니다. 내년 안보리부터 다시 공개 논의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겁니다. 앞서 안보리 회의에선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와 별개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impedime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is the DPRK government itself, not the sanctions regime. 미 재무부는 북한 국경 수비대가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